방금 오프닝처럼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도 예쁘게 색감을 입힐 수 있도록 오늘 태영 작가가 어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색감 보정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감 보정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답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게 색감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아, 태영 작가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기는 저 수치를 놓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오늘 제가 풍경용 그리고 인물용으로 각각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영상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에도 좀 더 독특하고 예쁜 색감이 담기기를 기대해 볼게요. 최근에 어도비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From Me To You라는 공모전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촬영을 하신 영상을 어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프리미어 러쉬라는 동영상 편집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고 갖고 계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딱 올려주세요. 올린 영상의 링크를 여러분들이 어도비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공모전 준비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공모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상을 하시게 되면 무려 500만원이라는 상금과 더불어 어도비 1년 구독권까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그 주인공이 우리 태영 작가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9월 17일까지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를 하셔서 지금 못하신 분들은 재밌게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태영 작가의 색감 보정하는 방법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강의했을 영상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의 영상은 풍경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Effects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Lumetri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비디오 에펙트에서 컬러 코렉션, 그 다음에 루미추리 컬러라는 게 뜨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영상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에펙트 컨트롤로 들어가면 이렇게 루미추리 컬러라는 게 뜨죠. 여기에서 루미추리 컬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대한 영상 색감을 편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영상 편집, 사진 편집 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커브인데요. 이 커브라는 게 정말 막강한 그런 편집 요소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커브 같은 경우에는 S자 곡선 기법이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화 필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커브 편집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영상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맨 첫 번째 이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내려주실게요. 영상에 따라 여러분들이 커브를 얼마나 많이 트냐가 많이 달라지긴 하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정도의 곡선을 유지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틀어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내려서 자, 이런 식의 약간의 S라인을 줘봤습니다. 벌써 사진 영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 여러분들 눈에 띄실 거예요. 아, 영상 색감 편집 별거 없네 라고 하실 정도로 어쩌면 허무하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풍경 영상을 색감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커브 편집이 다 끝났다면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라는 메뉴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프리셋이거든요. 어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가 제공하는 프리셋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감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직접 프리셋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 컬러가 없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꾸미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SL 골드 러쉬 HDR 이라는 프리셋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클릭을 하셨다면 인텐시티에서 이게 100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수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내려 볼게요. 한 40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릴수록 이 영화 같은 느낌을 좀 주기는 하는데, 이게 페이드 그러니까 약간 안개가 낀 듯한 효과를 주는 그런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한 그런 인상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효과는 활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샤픈이라는 메뉴 있죠? 요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어떤 거냐에 따라 좀 제가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의 컬러감을 좀 더 강조시키는 그런 메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turation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메뉴가, 동일한 메뉴가 다른 메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건들지 않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Basic Correction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Saturation이 하나 더 있죠. 자, 저는 여기에 있는 Saturation을 쓰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풍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25 정도 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블랙 있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있는 그 어두운 요소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죽일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15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도 마찬가지로 영상에 있는 그런 흰색의 부분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섀도우도 마찬가지인데 블랙보다는 강하지 않은 그런 메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이고 죽이고 먹이고 죽이고를 반복을 해서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대비 같은 경우에는 풍경에서는 저는 좀 강하게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5 정도 줘서 이번 영상의 편집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끝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색감 보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더 이상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색감 보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 전에 영상 편집을, 색감 보정을 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건데 요런 식으로 지금 되게 예쁘게 바뀌었죠? 자, 이게 색감 보정의 힘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방금 여러분이 한 색감 보정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영상에도 놓고 싶다 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 Effect Controls에 들어가서 Lumetri Color의 마우스 오른쪽 편을 눌러주시고 카피를 눌러주시고 그대로 또 다른 영상을 클릭하고 Ctrl V를 눌러주시면 그대로 영상에 방금 여러분들이 보정한 그 색감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근데 이 영상에는 아까 한 색감 보정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은 또 다르게 한번 색감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Lumetri Color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로 들어가서 바로 한번 컵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라인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좀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톤 같은 경우에는 쭉 끌어서 한 중간 부분 정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흰색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커브들은 조금 내리는 방법으로 안개 낀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하고요. 자, 색감 보정이라는 게 그때 그 당시에 감정과 그런 감각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뭐 그때그때 그 기분에 따라 그냥 색감을 예쁘게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색감 보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 들어가서 샤프는 한 15 정도 주고요. 바이브런스는 좀 많이 줄게요. 한 40, 50까지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베이직 코렉션에 들어간 다음에 Saturatio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0 정도 주고요. 자, 블랙은 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그대로 놔두고요. 자, 화이트가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줘볼게요. 마이너스 20 정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낮춰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경이기 때문에 대비를 조금 많이 줌으로써 그 풍경이 갖고 있는 영상미를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템퍼리처가 있는데 이게 화이트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이트 밸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따뜻한 감이 더 살아나게 되고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차가운 느낌을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가을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서 따뜻한 느낌으로 10 정도 줘봤고요. 자, 그 다음에 틴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하시게 되면 분홍색이, 왼쪽으로 하게 되면 초록색 감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다 색감 보정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자, 보정하기 전에, 보정한 후에 모습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감 보정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보정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색감 보정 하실 때 바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루미트리 컬러에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 마우스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Adjustment Layer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드래그 하신 다음에 그대로 끌어올리시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에펙트의 루미트리 컬러를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이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컬러를 그대로 다른 영상에 이렇게 넓혀 주기만 하면 그대로 덮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이동도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색감 보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 보정도 마찬가지로 S 곡선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미드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드톤은 곡선에 있어서 미드톤이 갖고 있는 그 영향은 바로 피부에 다이렉트로 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드톤을 굉장히 세심하게 건드려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게 너무 많이 만지게 되면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좀 죽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인물은 제가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브는 요 정도로 맞추면 예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아까 프리셋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굉장히 시네마틱한 그런 룩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후지 시리즈인데요. 여기 필름 느낌을 많이 가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지에서 제공하는 F125 프리셋을 써볼 거고요.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샤프는 15 정도 주고요. 바이브런스도 15 정도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샤프는 약간 20 정도 줄까요? 약간 어두울 때 찍어서 노이즈가 많이 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물 보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컬러 휠스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톤즈라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브에서 미드톤이 차지하는 피부톤에 대한 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도 한번 건드려 주는 게 있는데 이 미드톤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피부톤을 이렇게 색깔을 움직이면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노을 시간대 촬영을 한 영상이기 때문에 피부톤이 약간 붉으스름하죠? 요거를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 선으로 좀 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줘볼게요. 이게 주기 전이고 준 후입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영상 색감 보정에 굉장히 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보정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aturation 들어가서 이것도 약간 줘볼까요? 115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블랙의 메뉴는 15 정도 주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요거는 그냥 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려서 영상을 밝게 만들어 주고요. 하이라이트는 조금 내려서 무디함을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에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대비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주변 환경과 좀 잘 어울려져 가지고 편안한 느낌을 많이 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물 같은 경우는 저는 대비를 많이 빼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싫다, 나는 캐릭터를 좀 더 부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강조하면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그런 주변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타일에 따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밝기죠. 밝기는 0.5 정도로 조금 미세하게 조정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맞춰 볼 건데요. 화이트 밸런스 WB 셀렉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크가 생기죠. 요 마크를 회색 부분이라든지 하얀색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어도비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싫으신 분들은 직접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가 결정한 이 화이트 밸런스 색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바로 영상을 재생을 해볼게요. 자, 색감을 보정을 한 영상의 모습 되겠습니다.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크게 한번 볼까요? 되게 예쁘죠? 오,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영상을 보정하기 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감 보정을 맞춰봤고요. 자, 마지막 인물 보정인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자, 한번 인물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색감 보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방식대로 영상 그 자체에서 색감 보정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S자 곡선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건드려 볼게요. 자, 피부톤을 관리하는 미드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그 피부에 부드러운 질감이라든지 색감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 정도로 건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컬러 휠스에 들어가서 미드톤에서 요 영역을 살짝만 노란색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피부가 좀 더 생기 있거나 그 혹은 영상에 있는 피부의 톤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룩으로 들어가서 프리셋을 한번 써볼까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쓰지 않는 걸로 하고 마찬가지로 샤픈 15 주고요. 바이브런스 15 줘볼게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영상이기 때문에 딱히 많은 보정이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인물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냥 제 마음 드는 대로 한번 손을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살짝만 밝기를 요 정도로 높여볼까? 아, 1만 줄게요. 미세하게.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는 건들지 않는 걸로.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을 맞춰보았습니다. 이건 보정을 한 대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메모장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고요. 이거는 보정을 하지 않은 5일까지 꼭 제출을 해주셔야 영상 되겠습니다. 이 보정을 하지 않은 영상은 굉장히 뜬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토대로 색감 보정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영 작가 채널 요즘에 그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라이트룸이라든지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들 편집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 사진 촬영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였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